자, 두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은 이거 제가 준비한 거예요. 책에서 좀 봤던 것 중에 괜찮은 거를, 자, 발췌해가지고.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 제가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라는 선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번엔 좀 살을 더 보태가지고 수입을 떠나서 돈을 꼭 모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만 대답을 해주세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매달 나는 50만 원 이상 저축한다. 얘기해 보세요. 액수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매달 50, 최소 50 이상은 저축하는 것 같다. 500을 벌건 100을 벌건 상관없습니다. 1억을 벌건. 저번에 내가 이런 질문했을 때, 저번에 이거랑 똑같은 질문했었거든. 근데 대답 못 하더라고요. 대답을 잘 못해. 그때 대답을 거의 못 했어요. 백신요? 야! 1등 실망감인데, 50요? 딱 5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월급이나 수익은 제일 각각이겠죠? 제가 뜬금없이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 왜 물어보냐 하면, 그만큼 돈을 모아야 되는, 집 샀으면 대출도 나가겠죠. 그만큼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0만 원요? 이야! 한턱 쏴. 야, 180이면 1년에 얼마? 2160만 원 저축한다는 소리네요. 여러분 있잖아요. 뉴스에서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야. 어젠가 뉴스 보니까 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한 1.35인가 1.1로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곧 있으면 0점 시대가 온다 하는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도 저축은 필수다. 뉴스에서 보면 웃긴 게 자꾸 금리 낮춘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낮춘 게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낮춘 게 아니잖아. 위에서 못했으니까 낮췄겠죠. 맞죠? 그래도 우리는 저축을 해야 돼. 멀라이언님 어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축은 필수예요. 그리고 그리고 있잖아요. 부자가 안 되더라도 저축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꾸 저축을 부자랑 연관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주변에. 부자 되려고. 근데 솔직히 돈 모아도 부자는 솔직히 거의 못 돼요. 아시잖아요, 맞죠? 정상적인 방법 부자가 되는 건 힘든 세상인 거 다들 알잖아, 맞죠? 근데 부자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좀 돈에 대해서 압박을 안 받고 넉넉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부자라, 그러니까, 저축을 자꾸 이제 안 하고 하는 이유는 이 저축 모아봐야 부자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부자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자꾸 이제 저축을 미루고, 이거 저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더 중요합니다. 예전보다 더 중요해.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일수록 저축은 필수예요. 더 필수죠. 네. 돈 없는 사람일수록. 없는 사람일수록. 보통 없는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핑계를 대. 예를 들어서 어떤 핑계를 대냐? 어차피 모아봐야 모아봐야 쓸데도 없다. 모아봐야 쓸데도 없고 이마에 이꼬라 살았으니 계속 이마에 이꼬라 살란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 맞죠? 내가 보면, 나도 회사 다닐 때 보면 돈안 모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돈 모아야 되지 않냐 얘기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어차피 돈 써도 이렇게 현상 유지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젊을 때 얘기잖아. 젊을 때. 일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이 먹고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나라에서 구제해 줍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부자 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모아야 돼요. 부자 여부와 상관없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모아야 돼요. 부자가 되면 좋은 거고. 자, 그래서 수입을 떠나서 왜 꼭 돈을 모아야 되는지에 의해서 한 가지씩 얘기하는데 아마 이거 뼈를 때릴 겁니다. 뼈를 때릴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들이 좀 명치가 아프실 거예요.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1번. 정부가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자, 1번. 1번, 정부가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어르신분들이 노년 돼가지고, 나라에서 어느 정도 대우받고, 권리 챙기고, 좋은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사실, 보기 힘들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왜 노년에 보면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 우리가 가다 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그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그게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때는 더 힘들단 소리예요. 우리 때는 더 저것보다 저 정도보다 더 심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할게. 여러분들 정부한테 아무것도 바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한테 아무것도 바라시면 안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런 생각으로 돈을 모아야 돼요. 늙으면 뭐 해주겠지. 절대 안 해줄 겁니다. 일본하고, 뭐 일본처럼 우리가 일본은 뭐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달라요. 태생지고 다른 나라야. 구조 자체가 다른데 보면 우리가 일본을 따라한다고 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따라할 것 같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하는 거는 나쁜 것만 따라하는 거야. 좋은 건 하나도 따라 안 해. 아십니까? 우리가 뭐 일본이 20년 전 모습을 따라한다고 하는데 좋은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걸 따라하는 거야. 나쁜 거를. 나쁜 것만 골라서 따라하는 거라니까요. 노인 인구 많아지고 결혼 적게 하는 거. 좋은 겁니까? 솔직히 보면 나쁜 거잖아. 그리고 지금 일본에 보면 기업에서 젊은 사람들 일자리 뭐 사람 못 빼가지고 기업에서 사람 찾으러 다니고 사람 찾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 상황 되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기업도 가뜩이나 지금 사람도 골라서 쓰고 있는 바람에 그렇게 할 것 같냐고요. 난 안 한다고 봐. 노인분들한테 기초연금 주더라도 그 돈으로 생활이 안 돼요. 문제는 그 돈만으로 생활이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더 냉정하게 보는 게 우리가 요년이 되는 한 40년, 50년 뒤에는 기초연금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젊은 사람보다 노인 더 많을 수 있어요. 노인은 경제 능력이 없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을 못하는 사람도 훨씬 더 많죠. 일을 하더라도 풀타임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40, 50 나오는데 공과금하고 전기세하고 CP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거야? 나라에서 못 책임져요. 그러면 나라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야, 대한민국 정말 치사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치사한 거 아니야. 치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특성상 우리나라는 국고에 돈이 별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야. 많은 나라가 아니라니까. 이거 우리나라 욕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분들도 연금만으로 생활 못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연금만으로 노년 못 보낸다는 것도 알고 있어.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연금 보장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근데 연금 보장이 막 그렇게 내 노후를 완전 책임질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나라한테 의존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내 노후를, 내 미래를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야 돈을 모아야 되는 거야.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제가 봤을 땐 그래. 금전적으로 누군가한테 기대 생각을 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용돈으로 쓸 수는 있죠. 지금 노인들 같은 경우는 노년분들. 맞아요. 공무원 군인분들 연금 굉장히 많이 냅니다. 엄청 많이 내요. 여러분들 그 공제계 못 봤죠? 공제계 보시면 그 연금으로 빼가는 돈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돈 받는 게 맞는 건데 워낙에 우리가 공무원에 비해서 약간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솔직히 만약에 여기서 연금을 더 쳐버리면 공무원 메리트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솔직히 공무원은 뭐 정년 보장도 있겠지만 이 연금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맞잖아요. 연금이 갖는 의미가. 그래서 이 공무원들도 지금 노후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 말고요.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 말고 지금 입사하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안에 입사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긴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월급은 작지만 모아야 돼. 모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이야, 기본.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어리니까 젊으니까 괜찮다고 사는데 젊으니까 해놔야 돼, 젊으니까. 젊을 때 해놔야 나이 먹고도 유지가 돼. 젊을 때. 근데 젊을 때안 해놓으면 나이 먹는다고 해서 과연 하겠습니까? 더안할거 아니야, 솔직하게. 그래서 돈을 모아야 돼요. 1번이 좀 무겁죠? 무거운데 현실적인 문제다, 맞죠? 그냥 없는 얘기 지어서 한게 아니죠, 1번. 맞죠? 공감 갑시죠. 이게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아까 그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자, 연금만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감당하기는, 우리 미래라기보다 노후라고 할게요. 노후를 감당하기는 힘들다.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저희는 내가 봤을 때 100세 산다고 생각하는데, 100세. 우리가 불치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사고로 죽지 않는 이상은, 100세까지 살아야 돼. 120세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 120세. 저는 100세는 기본적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몸을 막 심하게 혹사한다거나 뭐 알코올이나 술 같은 거 의존해가지고 몸 관리라 하지 그런 사람들 빼고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나는 건강관리 하신 분들은 난 100은 간다고 생각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러면 생각해 직장에서 평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60세예요 맞지? 법적으로 40이 남는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어떻게 할 거예요? 40년 동안 어떻게 할 거예요? 40년 동안. 연금? 뭐 연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겠죠. 근데 그 연금이 생활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생애나 생활의 모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민연금 수령하시는 분들도 일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하나 얘기해 줄게요. 단적인 예로. 제가 예전에 공장 일할 때그 정년 채우신 대기업에서 이제 일하시고 제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 현장에 잡부로 한분 들어오셨거든요. 어르신인데 나이가 아마 61세인가 그랬어요. 그분이 왜 나오셨냐 하면 연금 수령할 때 기간이 좀 남다 보니까 그때만 일하려고 했는데 계속 일하게 됐어요. 왠지 아세요? 그 연금 수령 받아 보니까 그 돈이 작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 돈으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받는 사람도 그래.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그런데 그럼 뒤로 가면 더 심하겠죠.
더 심하단 말이야. 그분이 일을 한다는 거는 우리는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빨리.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아, 그래도 연금 있으니까. 그 진짜 위험한 생각이야. 진짜 위험한 생각이, 위험.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뼈 때리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맞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실이 안 떨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다 책에서 나온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욜로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봤을 땐 살짝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돈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자꾸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부자를, 부자가 안 되니까 돈을 안 모은다 생각하는데, 그거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진짜. 부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2번까지 읽고 3번은 공감하실 거예요. 3번은 아마 셔넨이 공감하실 거예요. 3번은 자, 너무 1번, 2번에서 내가 뼈를 때렸기 때문에 이제 좀 숨을 좀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에 자산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심리적 안정이 생긴다. 이거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내 수중에 뭐 통장에 돈이 있고 하면 뭐 당장 뭐 내가 뭐좀 필요한 거 없고 좀 쪼들리게 살아도 그래도 마음 그러니까 뭔가 그 쫄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돈이 없었을 때는 확실하게 쫄린다. 그 여러분 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하신 분들은 아실 거야. 커피 주둥님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취업을 못 하고 이렇게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내가 어떤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돈이 막 수중에 돈 없고 이러면 막 그런 생각 들어요. 아, 내일은 어떻게 버티지? 모레는 어떻게 버틸까? 밥은 해결할 수 있을까? 세금은 어떻게 내지? 이런 어떤 불안감이 엄습을 해. 그래도 돈이라는 게 있으면, 그래도, 왜, 내가 적어도, 돈 때문에 어떤 당장 돈 때문에 뭐 밥을 못 써먹고 세금을 못 내고 누구한테 돈을 연체당하고 돈을 빌릴 만한 그런 불안감을 만들 만한 일을 만들 소지는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말이죠. 그렇죠. 목돈이 있으면 생각이 넓어져요, 맞아요. 일단 목돈이 생기면 가장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셔넨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목돈이 생기면 가장 재밌는 게 뭐냐? 모든 인생에 관심을 갖게 돼. 그러니까 연예 셔넨이 많이 공감하시니까 보통은 뭐저 같은 경우에 한 은행만 만약에 뭐전 대구니까 대구은행만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이자나 금리에 대한 상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 어떤 상품을 놓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윤이 작겠지만 돈 은세가 커버리면 금리가 2, 3%를 하더라도 그 차이가 무시 못하거든요. 진짜 무시 못해. 몇백만 할때 넣는가하고 3, 4천 됐을 때 넣는가하고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막 그냥 내가 기존에 관심이 가지니까 내가 막 한두 군데만 은행 관심 가졌다가 최근에는 뭐 신협, 수협 더 넓게 봐도 저축은행까지 관심이 가져요. 이게 생각이 넓어진다는 게 그런 거야.
상품 같은 것도 꼼꼼히 확인하고.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죠. 돈이 없으니까, 모르는 게 없으니까 내가 관심 가져봐야 맞잖아요. 뭐 차이가 있다고. 근데 돈이 있으면 그런 생각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전에는 뭐 저축은행이 뭔지 막 관심도 안 가졌는데, 이게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돈이 모이면 저축은행부터 관심을 가져요. 맞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예금자 보호법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만. 그러니까 이런 게 나는 행복한 고민이에요. 기분 나쁜 고민이 아니라 굉장히 행복한 고민인데, 맞죠? 행복한 고민.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이 생기니까, 마음의 안정이 생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좀 자산에 불릴 수 있다는 그 재미가 해본 사람 알거든요. 쏠쏠합니다. 쏠쏠해요. 내가 상품을 뭔가 은행에서도 이런 거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얘기도 안 꺼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상품이 있는데 저한테 먼저 꺼낸다니까요. 뭐 안 꺼내도 타 은행 같은 것도 확인도 해보고. 그동안은 막 은행 지나가면, 은행 가보다 보면 왜 보면 포스터 하나 붙여져 있고 뭐 이율 몇 프로 같은 거 그냥 지나쳤잖아요. 그전에 나는 뭐 돈도 없으니까. 근데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관심을 가진단 말이죠. 어? 이런 상품도 있단 말이야? 그럼 알아보고, 요거랑 경쟁 상품 중에 괜찮은 게 뭐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요런 어떤 좀 안목이 생기죠. 자, 세 번째.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진짜 궁금하실 거야. 그 목돈이, 자, 위기를 탈출하는 큰 열쇠가 된다. 커피진은 아직도 가게세요, 가게? 커피진을 제가 하면 카페 모카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까? 평생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그거예요. 이 목돈의 중요성이 그겁니다. 위기를 탈출하는 큰 열쇠. 위기가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위기는 사업 실패. 요즘에 자영업 같은 거 하다 보면 장사 안 되고 하면 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다 빚으로 메꿔야 되는데, 그러면 힘들잖아요, 맞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그래도 뭐 사업하다가 말아먹은 것처럼 어느 정도 처분하고도 돈이 남으면 그거를 다시 재개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질병 같은 것도, 질병 같은 거 뭐 큰 병이 걸리면 큰 돈이 되잖아요. 큰 돈이 들 때 돈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큰 병 걸리면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스튜어드님도 커피 하시네. 커피 전문점 하시네. 딱 걸렸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 자, 이거는 뭐 집을 매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 은행원이시구나. 저 은행원 아가씨 소개시켜 줍니까? 아, 아닙니다. 혹시 여상 나왔어요, 여상? 여상 나왔습니까, 여상? 은행도 보면 그게 있어요. 그 대졸 공채가 있고, 고졸 공채가 있어요. 보통 여자들은 고졸 공채 아닌가? 이용기님 어서 해봐봤습니다. 이사 갈 때 여러분도 아실 거야. 돈을 안 모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월세로 보증금 내서 다니시는 분들은 이사를 다녀야 되잖아, 맞죠? 이사를 다녀야 되는데, 돈을 모아놨으면 내가 이사를 보증금에서, 그러니까 보증금 이제 월세 생활하다가 전세로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허! 이야, 1906건! 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한
국민 그쪽 중에 하나. 와, 대단하시네요. 아우, 야. 야,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 국민은 신한 요 중에 하나겠네. 요세개 중에 하나 한 군데죠, 맞죠? 와, 계약직이라고요? 아, 계약직엔 별론데. 아, 그냥 그렇다고요. 내가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사 갈때 여러분들 왜큰 집을 이사하거나 아니면 그 보지 이제 월세에서 전세로. 아니 안 부끄럽죠. 자랑엔 되죠. 야, 1등 신부감이네. 1등 신부감. 제가 알기로는 저 은행원 높을걸요, 아마 결혼 정보 회사가도.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사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직. 자, 실직하는 경우. 그러니까 직장을 관두는 경우. 특히 여러분들 아실 거야. 그 과장분들, 가정을 일구고 계신 분들이 뭐 직장을 관둬버리면 정말 낭패를 보잖아. 돈 나갈 때 많은데, 맞죠? 그럴 때 만약에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다 대출 땡겨야 되고, 아니면 뭐 학교도 뭐못 보내고, 뭐 이런 상황도 벌어져요. 보통 가장들이 직장을 관두게 되면 가정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맞죠? 가정 파탄으로. 특히 우리나라 가정들이 보면 결혼하신 분들이 보면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이 많아. 특히 자녀 태어나면 돈을 거의 안 모으다시피 한 사람도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자녀한테 모든 걸 쏟아 붓고, 현금 잔고도 없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근데 난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물론 정년을 채워서 일을 관둘 수도 있겠지만, 정년 태우지 못할 수도 있잖아. 회사에서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잖아, 맞죠? 아니야, 결혼하면 돈 모여요. 결혼하니까 애를 안 낳으면 모이는데, 애를 낳으면 안 모여요. 애 있고 없고 차이 커요. 애가 있으면 돈 진짜 많이 모여요. 맞벌이면, 맞죠? 근데 애가 있으면 돈이 안 모여요. 애가 있으면 돈이 안 모이는 게 맞아. 애가 있으면 돈이 안 모이는데, 만약에 이제 그 와이프분이, 결혼한 사람들 와이프분이 만약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면 상관없는데, 육아휴직이 가능하지 않고 만약에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 된다 하면 돈이 안 모여요, 그때부터는. 맞죠? 그때부터 돈이 안 모여요. 가장 최악의 상황이 그거예요. 맞벌이를 결혼했는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와이프가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인정 안 해줘가지고 퇴사를 해야 되는 경우. 전업주부로는 라인 타는 거. 남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남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이잖아, 이게. 요즘에 딩크족도 많으니까요, 딩크족. 맞죠? 딩크족도 많아요. 딩크족 아마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아마. 자,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이것도 공감하실 거예요. 다섯 번째는 돈이 있어야, 자, 돈이 있어야 대우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외벌이에 자식 두명 있는 경우는 진짜 드문 케이스예요. 아니, 생각보다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찾아보면 있어. 있는데, 남자가 돈을 좀 많이 번다거나, 아니, 와이프가 정말 짠순이, 짠순오브 짠순인 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부부 생활하시는 분 보니까, 돈 모으는 건 진짜 와이프 나름이긴 맞아요. 와이프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돈이 모이고 안 모이는 사람도 많아요. 거기가, 보면, 여러분들, 맞벌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 보면 솔직히 수익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와이프분이 음식 하나도 할줄 모르고 맨날 시켜 먹고, 맨날 사 입고 이러면 돈안 모여요. 근데 와이프분이 집에서 최대한 해 먹고, 야채 같은 거 해가지고 싸게 하고, 뭐,
물건 뭐 애용품 같은 것도 싼거 알아보고 뭐 물려나는 거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저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녀석을 만나야겠죠. 네. 하기 나름이에요. 진짜 와이프분 하기 나름이에요. 이건 정말 내가 공감해요. 나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분 어디 갔죠? 은행원 분, 텔러분 어디 갔죠? 우리 텔러 걸림을 하지, 텔러 걸. 저 결혼에 돈 모으고 있다고요? 중동이 돈 많이 버시잖아. 한턱 싸요. 중동이 돈 많이 버잖아요. 한턱 싸. 어? 한턱 싸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은행원 분들은 결혼 잘 하시더라고. 은행아, 근데 여러분 놀라실 게 뭐냐면요. 놀라실 게 뭐냐면 제가 EBS에서 뭐 다큐멘터리 반 봤는데 요리 못한 여자분들이 꽤나 많아요. 네, 요리 못하는 사람들 꽤나 많습니다. 진짜 충격 먹을 정도로 취사 자체를 안 해본 사람도 있어요. 그 보고 쇼크 먹었잖아. 맨날 밖에 사 먹고,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인데 맨날 밖에 밖에 사 먹고 오는 거야 그냥. 집에서 보니까 물기가 없어요, 싱크대에. 설거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후라이팬도 기름 자국이 없어요. 당연히 취사를 안 했으니까. 예, 네, 아니라니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그런 말. 음식 잘하는 여자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근데 그거 진짜 틀린 말 아니에요. 음식 잘하는 여자 만나는 거 복이라고 하는 거 틀린 말 아니야. 왜냐? 대다수의 젊은 여자들 요리를 잘 못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네, 잘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결혼 4년차 차곡차곡 돈 모아 내 이사 간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좋은 데로 이사 가시는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한턱 쏴! 자, 5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대우받는 세상. 여러분들 이것도 공감하시잖아. 돈이 있어야 대우받는 세상. 이것도 공감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 돈 없을 때 서러운 거 많죠? 돈 없으면 서러운 거. 근데 우리가 보면, 야! 우리가 있잖아요. 돈을 써야 뭔가 대우받는 생각하는데, 돈을 안 써도 대우받을 수 있어. 돈을 안 써도.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돈을 써서, 우리가 뭔가 돈을 많이 지출해야, 우리가 돈 써서 대우받는 걸 생각하는데, 모아서 대우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대우받으려면 모아야 돼. 나중에 생각해서라도. 젊어서 뭔가 있어 보이려고 우리가 막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잠깐 뭐 좋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진 않겠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진짜 허상이에요, 허상. 허세고 맞죠? 그러니까 진짜 대우받으려면 돈을 모아야 되는 거야. 왜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맞죠? 자, 마지막으로 6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6번의 핵심이죠. 왜, 션앤이 그런 사람들 보면 좀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은행원이니까 공감하실 거 아니에요. 돈이, 왜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인데, 억수로 약간 외모 굉장히 치장한 사람인데, 통장에 잔돈이 만 원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별로 평범해 보이는데, 막, 현금 자산이 막, 통장에 자산이 막 6천만, 7천만 있으면, 막 상품 막 알려봐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은행원들 공감하실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보는 거하고 이 실속적인 부분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원들은 당연히 고객하고 상담할 때그 사람의 재정 상태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의외에, 그러니까 겉에 있는 모습하고 그 자산하고 완전히 매치가 안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매치가 안 되는 사람들. 돈좀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면 빚쟁이고. 알고 보면 빚쟁이고.
마이너스 통장 이거 맞죠? 마이너스 통장 하나 더 있는데 하나 있는데 또 마이너스 통장 또 개최 원 플러스 원으로 맞죠?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섯 번째는 어떤 경제 불황이 와도 경제적인 불황이 와도 끄떡 없다. 아, 끄떡 없다고 하는 거좀 오바고요. 끄떡 없다고 하는 거는 좀 오바고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어제 그분 같은 게 그렇지만 왜 국제 금융위기 한번 왔었잖아요. 그 리먼 브라더스인가? 2008년인가 그때 한번 와가지고 아파트 깡통되고 막 주식 그 집가격 내려간 적 있었잖아요. 만약에 내 현금 있으면 그거 사가지고 다시 기회를 맛볼 수 있는 거야. 그런 일이 또한번 벌어지지 말라는 법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세계 정세의 경제 영향을 굉장히 제대로 받으니까. 그게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는 거 아니잖아. 맞잖아요. 미국 이천거리 우리나라도 같이 이천거려요. 예전에 뭐지? 국익위 왔을 때 그랬잖아. 맞죠? 제대로 그랬잖아요. 일단 불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생기는 것도 물론인 거야. 그걸 내가 기회를 볼수 있다는 거야. 그걸 오히려 내가 그 기회를 볼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나 모르겠는데, 영화에 어디지? 영화. 그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 유아인이 나오는데, 유아인이 거기서 은행에서 이제 텔러로 일하다가, 아, 증권회사에서, 아니다, 은행 맞지? 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이제 텔러를 일하다가,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조직이 심상치 않은 거고, IMF 직감하고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어요. 맞죠? 나와가지고, 그돈 많은 사람하고 해가지고, 그 왜, 매물로 나오는 그 아파트 싹다 사버렸잖아요. 소형 평수. 그게, 근데 여러분, 그게 모델이 돈도 달러로 다 바꿔버리고, 맞죠? 그때 달러가 막 400원, 500원, 600원 하는 시절에 달러 싹다 바꿔버리고. 그래가지고 달러 그때 2,000원까지 넘어갔었잖아요. 3배까지 오른다고. 근데 여러분 그 영화, 그 유아인이 맡은 있죠? 유아인 씨가 맡은 그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실제 모델이에요, 그분이. 그분이, 그 유아인 씨가 맡은 그 캐릭터가 실제로 있는 사람이에요. 모티브를 짠 사람이에요. 실제로 있는 사람. 누구냐 하면, 그 미래에셋 증권의 박현주 회장인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표 쓰고 나와가지고 회사를 일으킨 거야. 실제 이 얘기예요. 그 미래에셋 증권 박현주 회장 유명해요. 금융 쪽에서 완전 레전드. 완전 레전드예요. IMF 때 완전 승부 걸어가지고 완전히 재벌 됐잖아. 진짜 유명한 이가입니다. 그 미래에셋 증권 박현주 치면 나와요. 박현주 치면, 아, 근데 도박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도박이 아니라 시대를 잘 예측한 거죠, 시대를. 시대를 잘 예측한 거죠. 아무튼, 불황이 와도 이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기회가 될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모으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가 200을 벌건, 300을 벌건, 400을 벌건, 500을 벌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적어도 내가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뭔가 쌓이고, 그게 내한테 어떤 자산이 쌓이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습관을 들여놔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나는 원래 젊으니까. 이거 돈 모아봐 얼마 되겠다고. 얼마 돼요. 그러니까 월급 쥐꼬리만 하다고 해가지고 쥐꼬리만 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정말 쥐꼬리만 한게 아니에요. 사실 150만 벌어도 모을 수 있어. 150만 벌어도. 단지 내가 쓰고 싶은 거다 쓰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남들 하고 싶은 거다 추구하려고 하니까 못 모으는 거예요. 조속이 없다니 돈못 모은다고 하는데 모은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좀 봤어요.
모아가지고 아파트 사는 사람도 봤어요. 물론 그 사람 힘들었겠죠. 오랫동안 모았겠죠. 가능하다니까. 대기업 다녀도 돈 모으죠. 그 대기업 다녀도 돈못 모은 사람도 있어.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얼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는 게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든. 모으면 내가 언젠가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어떤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집어삼킬 수 있는 커다란 어떤 버팀목이 될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어서 그냥 막 돈이 아니라 부자 되고 싶어서 돈이 아니라 와 200씩 모은다고 248로 쏜다고요? 대단한데요? 대단한데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쫌생이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생각해서라면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창욱님처럼 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 모으는 습관을 꾸준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